제가 와 있는 호텔은 나이아가라 펄스에 있는 포 포인트 바이 쉐라톤이라는 호텔입니다. 이 호텔은 1박에 2 베드로 해가지고 1박에 120불 정도 되고요.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이 호텔이 좀 바우처를 좀 많이 준다고 하네요. 예를 들면 뭐 카지노에서 뭐 쓸 수 있는 돈 25불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행 아니면 액티비티 상품들에 대한 뭐 바우처를 주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, 여기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천장에 등이 하나도 없어요. 대신 조명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저 불하고 여기 스탠드 이런 거, 여기 스탠드 이게 다거든요. 그런 것도 놀랐고, 이게 베드가 두 개인데 두 베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싱글 이렇게 있는데 퀸 퀸이더라고요. 참 놀랍습니다. 호텔 내부는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. 냉장고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맥주를 사왔고요. 일단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와서 배고프고 추울 것 같아가지고 라면도 사왔고요. 화장실을 가보면은 화장실도 참 깨끗합니다. 샴푸랑 뭐 바디워시, 린스 같은 것도 있고, 대신 칫솔하고 일회용품 같은 건 없는데 좋네요. 옷장을 열면은 개인 정보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오싸 시커멓다. 오늘은 평일이고 이래서 사람이 밖에 사람도 적고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적은 덕분에 원래 체크인 한 3시, 4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좀 빨리 했고요. 그 덕분에 좀 수월하게 폭포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. 포 포인트 바이 쉐라톤 호텔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